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하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기술자의 전해 약 알칼리 수는 우리 몸의 pH와 가장 비슷한 pH 수치를 갖고 있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음용에도 좋지만 요리를 할 때도 일반 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이 있단다. 네, 저희 전해 약 알칼리 수를 사용하게 되면 홍삼의 사포닌 같은 성분들은 잘 우려나오고 커피의 폴리페놀 같은 성분도 잘 우려나오는데요. 이처럼 일반 음식을 할 때에도 사용하게 되면 맛과 풍미가 좀 더 진하고 깊습니다. 다양한 물로 실험을 했을 때 전해 약 알칼리 수가 재료의 성분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이 좋아지면서 이제 수돗물을 이제 거의 안 마시고 정수물을 잘 먹으면서 여든을 사는 이제 그런 사회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정수물, 당연히 안전물을 마셔야 되는데, 정수물 외에 이제는 조금 더 기능 있는 정수물, 이제 기능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을 마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수한 추출력을 입증해주는 또 다른 실험. 이거는 저희가 아까 요리했던 사골의 핏물을 수돗물로 12시간 뺀 거고요. 이거는 전해 약 알칼리 수를 12시간 뺀 겁니다. 한눈에 봐도 느껴지는 빛깔 차이. 농도가 짙어 검붉은 빛을 띠는 기술자의 물과는 달리 일반 수돗물은 비교적 맑은 색을 띠는 모습. 예, 보시는 것처럼 같은 시간을 우려냈지만 전해 약 알칼리 수가 좀 더 진한 걸로 보여서 이제 추출력이 좀 좋다고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한 추출력, 용해력 실험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전기 분해를 통해 정수한 약 알칼리 수라서 가능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한다? 정수기 필터 방식은 역삼투합 방식하고 중공삼합 방식이 있습니다. 역삼투합 방식은 몸에 해로운 중금속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내는 증류수에 가까운 물입니다. 역삼투합 필터를 보완한 중공삼합 필터는 미네랄을 통과시키지만 미네랄과 사이즈가 동일하거나 작은 입자의 중금속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공삼합 방식을 적용하였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중 전기 분해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미네랄 성분은 취하고 미세 중금속은 거를 수 있는 이중 전기 분해 방식을 고안한 기술자. 이중 전해 시스템은 물이 전극판을 통하여 들어가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가 됩니다. 전기 분해를 거치면 정수를 통해 약 알칼리수, 강 알칼리수, 산성수까지 세 종류의 물로 분리되는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약 알칼리수이고 강 알칼리수하고 산성수는 배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건강한 전해 약 알칼리수 음용했을 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알칼리가 되면은 물 전기 분해하기 전에 비해서 입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흡수도 빨라지고 물 속에 있는 수소도 역시 이제 환원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환원력 같은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건강한 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 수질 테스트까지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기술자.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50여 가지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테스트나 pH 측정을 해서 합격된
음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좋은 물을 위한 연구와 개발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미네랄이 풍부한 전해약 알칼리수를 마셔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UAM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기체겠죠, 기체. 흔히 이제 우리가 eVTOL이라고 부르는데요. E는 여기서 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VTOL은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 이착륙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VTOL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전 세계 약 45개국에 400종 이상의 eVTOL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략 500개 이상이라고 뭐 주장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항공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누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뭐 윙리스, 흔히 멀티콥터라고 보통 부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쿼드콥터 같은 작은 드론을 이렇게 키워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트 앤 크루즈 또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건 상승을 할 때 수직 이착륙을 할 때 쓰는 프로펠러와 전진 비행을 할 때 쓰는 추진에 쓰는 프로펠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승을 할 때 썼던 프로펠러는 전진 비행을 할 때는 고정이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전진 비행을 할 때는 완전히 고정익 형태의 항공기처럼 비행을 하는 형태가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형태가 되겠습니다. 벡터 스러스트 형태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추력 편향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틸트로터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프로펠러를 위쪽을 향하게 하고 전진 비행을 할 때 프로펠러를 앞쪽으로 편향을 시켜서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각각 다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윙리스 형태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공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만들기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상당히 좀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항공기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행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80에서 100km, 최대 한 120km, 시속 120km 정도가 거의 최대로 알려져 있고요. 흔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이제 볼로시티, 볼로콥터라고 하는 헬리콥터에서 만든 볼로시티 또는 이항에서 만든 기체들이 보통 이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 비행하는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후송한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형태는 기체의 형태가 윙리스보다는 복잡하지만 벡터 스러스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진 비행할 때 고정익 형태처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위스크사에서 만든 코라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벡터 스러스트 형태는 지금 독일에서 만든 뭐 릴리움이라든가 또는 현대에서 만드는 형태라든가 또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파브 같은 형태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호버링을 제자리 비행을 하는 상태에서 전진 비행을 하는 동안에 프로펠러를 틸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전진 비행을 할 때는 고정익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200km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 정전기가 있으면 크고 작은 먼지들이 도장면에부터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정전기가 생기면 도장면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제전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장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제전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즉석에서 직접 정전기 실험을 해봤다. 차량의 뒷부분을 문질러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공중에서 두꺼운 실을 놓았더니 착! 달라붙었다. 지금 보시면 약 8에서 10kV로 정전기가 대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제전건을 쏘니 순식간에 정전기 수치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던 실도 언제 그랬냐는 듯 힘없이 떨어지는데
도장 작업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 그렇다면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 두 물질이 있는데 이 두 물질이 비벼지면 마찰에 의해서 전자를 뺏기거나 얻게 됩니다. 이 전자를 뺏기거나 얻게 되면 불안한 상태가 되고 이걸 정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차량의 도장뿐 아니라 보트나 선박의 도장, 반도체 현장 등에서 결함이나 불량의 원인이 되는 정전기. 때론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불러일으키는데 저희 재정권 토출부에서 양이온 음이온이 골고루 밸런스 잡히게 나와서 표면에 정전기가 중화돼서 정전기를 중화 제거합니다. 기술자의 재전건은 정전기를 말끔히 잡을 뿐 아니라 작업 효율까지 높여주는 장점 또한 갖췄다고. 저희 재전건은 따로 전원선이 없어서 전원선이 파괴될 안전성의 문제도 없고요. 따로 이제 전원선이 길이 제약도 없으니까 작업자가 편한 곳에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원이 필요 없는 무전원 재전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전기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핵심 요소는 바로 이온인데 정전기를 없애려면 이온이 필요한데 이온을 만들려면 약 3000V 이상의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 파워트랜스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자의 재전건이 별도의 전원 연결이나 충전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자체 개발한 자가발전 모터 시스템 때문이라고. 저희 재전건의 특징은 내부에 있는 발전 모터인데 네. 이 분사되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이 날개가 회전하면서 이온 생성에 필요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자가발전 모터까지 장착해 완성된 기술자의 재전건! 이게 완성이 된 거고요. 이온이 제대로 분사가 되고 정전기가 제대로 없어지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전판에 1000V의 정전기를 대전시킨 뒤 전압이 100V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화면에 나타난 수치는? 저희 정전기를 제거하는 속도가 약 0.16초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작업자가 손으로 작업하셨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빠른 속도입니다. 기술자는 안전하고 빠른 재전 능력에 대한 기술력은 물론 특허까지 인정받았다고. 저희 재전건은 자동차 도장뿐만 아니고 플라스틱 가공, 인쇄 및 코팅, 그리고 전자제품 조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효율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해 기술 개발에 힘써온 기술자.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희 재전건이 모든 작업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자, 16년 연속으로 품질 관련해서 상을 받아왔다는 게 그만큼 제품 관리가 철저하다는 말이겠죠? 아, 저희 회사는 일단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라는 그 인정을 받았던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무조건 믿고 사는 회사의 제품이다라는 인식을 쌓기 위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만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촬영 중에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환경 가전에도 관심이 높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대학 전공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조금이라도 저전력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품, 난방기기라든지 선풍기, 서큘레이터 이런 제품들을 최소의 전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에코 제품들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에코 제품들이 판매가 되면 판매 금액의 일부를 그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회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하고 생각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멋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강기업의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그 슬로건처럼 소비자의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 고객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 거, 그것이 기업이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품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 그 다음에 품질개발, 디자인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가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릭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죽은 시체를 살려내려는 시도는 여러 번 되어왔죠. 1803년 런던.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지오바니 알디니는 실험을 준비 중이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는 교수형을 당한 사염수의 시체를 구해 다시 살리고자 했는데, 전기로 큰 충격을 주면 시체가 되살아날지도 모르지.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전기 충격 요법으로 시체에 배터리를 연결한 후 강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자, 대나 보자. 하나, 둘, 셋. 시체는 전기작용으로 잠시 경련을 일으켰지만 전기가 멈추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알디니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시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3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물학자인 로버트 코니 씨는 혈액응고 방지제와 스테로이드가 혼합된 액체를 시체에 주입했다. 시체 안에서 피가 다시 흐르자 잠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어요. 무슨 결과? 예일대학교 과학자들이 인간은 아니고 죽은 돼지의 뇌를 되살려내는 그 실험을 했거든요. 연구팀은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돼지에게서 뇌를 분리해 그 안에 혈액을 모방한 특수 용액과 산소를 주입했는데, 몇 시간 후 뇌 속의 일부 신경세포와 교세포, 혈관세포 등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다. 뇌세포는 다시 살려낼 수 없다고 알려졌지만 이 연구로 뇌세포에도 회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아, 그럼 저거는 좀비들. 저들은 비과학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같은 과학 코너에서 굳이 리스펙트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삶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만큼 수면의 질은 중요합니다. 이런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수면 다원 검사는 잠을 자는 자세부터 잠이 드는 시간, 코골이와 무호흡 등의 횟수와 멜라토닌 분비량까지 측정하는데요. 15시간의 긴 검사가 끝나면 비로소 수면 장애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닌 잘 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사질환인 혈압과 당뇨는 물론 신경질환인 하지불안증, 나아가 심장병까지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에 야근을 포함했습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해 암이 발생하는데, 멜라토닌 분비가 일어나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사이 잠을 자지 않고 밝은 불빛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밤에 나올 때 여성 호르몬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질환, 특히 유방 같은 경우는 빈도가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밤에 잘 때 멜라토닌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 분비되어 깊게 잘 때 밤 12시부터 5시 가장 깜깜할 때 깊이 잘 때 면역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어 인자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 자면은 낮에는 낮잠입니다.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잠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노출되니까 내 스스로의 면역도 떨어지고 방어 인자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만큼 그게 축적이 되면은 질환의 노출이 심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생식활동과 생체 리듬을 조종하는 멜라토닌은 계절과 시간 등에 따라 그 분비량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비단 성인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급상승하는 시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 후 2시간 뒤인 새벽 3시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때문에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할 경우 자칫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과 함께 생물체의 가장 오래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생로병사의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균형 있게 분비되도록 일상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중요한 그 역할은 심장과 뇌가 쉬는 24시간 중에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심장도 낮에 많이 뛰고 뇌도 낮에 많이 사용하지만 좋은 잠을 자는 사람은 심장도 쉬고 뇌도 쉬게 되죠. 그리고 가을부터는 이제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겨울철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에서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아침에 한 20, 30분 더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에 햇빛량 늘리시고 점심시간에도 햇빛 보고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더 많이 햇빛에 노출이 되고요. 그래서 밤에는 가장 깜깜할 때 자야 호르몬 밸런스가 잘 맞고 낮에는 그 호르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재료연구원은 보건복지 분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코팅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네, 박사님. 지금 장비 진공 완료되었고 바로 이온빔 실험 가능합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등 2019년부터 방역기술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여긴 나노표면 재료 연구본부의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뒤에 보이는 롤트롤 장비를 이용해서 구리와 같은 물질을 코팅을 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한 마스크. 마이크 덮개나 공기청정기 등의 일상 제품에서도 코팅만으로 항균 기능을 갖기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마스크에 보시면 이렇게 구리가 코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리가 항균 항발성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이걸 마스크에 코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이 옆에 있는 이온빔 소스라는 게 되겠고요. 이 이온빔 소스를 이용해서 표면 처리, 표면 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구리가 마스크 표면과 강하게 붙게 코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리가 코팅되어 있는 마스크를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온빔 처리 여부가 코팅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구리 코팅 마스크에 한 곳은 이온빔 처리를 하고 한 곳은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마스크 표면에 테이프를 붙이면 구리가 얼마나 붙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온빔 처리가 되지 않은 마스크에서는 구리가 많이 떨어져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온빔 처리가 된 마스크에서는 구리가 하나도 떨어져 나오지 않고 깔끔한 그 테이프 접착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리 코팅의 이온빔 처리까지 숨쉬기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편하게 숨쉬고 있는 연구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숨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KF94 마스크와 유사한 그 통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스크의 제작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항바이러스 효과와 실용성을 동시에 사로잡은 비결, 정답은 나노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팅하는 구리의 두께는 50 마이크로 나노미터.
이온뱀 소스를 거치면 얇고 밀착력 높은 코팅이 완성됩니다. 보시면 이 안에 이제 필터 원단이 걸려 있고요. 이 뒤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이온뱀 처리 그리고 구리 코팅이 되면서 항균 항발효성이 있는 필터 원단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필터 원단은 롤토롤 장비를 통해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해지는데요. 모양과 관계없이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재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으라차차! 아, 오늘 제가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 최강 기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곳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홍삼 제조 공장으로는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핵심 기술을 제가 뿌리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으라차차! 반갑습니다. 아, 네. 이곳이 홍삼을 만드는 공장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조아 씨 맞아요. 여기 상당히 넓죠? 네, 엄청 커요. 예, 여기가 인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 되겠습니다. 그럼 설마 여기 뒤에 있는 이게 다 인삼인가요? 예, 이게 모두 계약 재배한 저희 인삼입니다. 와, 이거 다 엄청 귀한 거잖아요. 이거 좀 만져봐도 될까요? 안 된지는 안 됩니다. 안 된지는 안 됩니다. 그냥 만지시면 안 돼요. 저요? 장갑을 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만져봐도 될까요? 예, 만지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커요. 조아 씨 얼굴만 하죠? 네. 예. 진짜 제 얼굴만 해요. 예. 저 안 보이죠? 예. 나 어디 게요? 여기 싫어. 참 좋죠. 네네. 예. 와, 이것도 진짜 크네요. 예. 우리 회사는 네. 6년근 계약재배 인삼만 쓰고 있어요. 이 인삼을 심기 전에 네. 2년 동안 토양 관리를 해요. 네. 땅을 검사해가지고 합격돼야만 인삼을 심을 수 있어요. 6년 동안 계약재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엄격하게 품질 검사를 해요. 이 모든 걸 통과해야만 지금 초아 씨 보시는 이렇게 공장으로 홍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삼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통과를 해서 나온 게 이 인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인삼은 우수하고 안전합니다. 와!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이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